좀 어쨌든 내가 빨간색으로. 오늘은 봄이 뮤비 촬영 날. 봄 컨셉과 겨울 컨셉 중 봄 컨셉을 먼저 합니다. 뮤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좀 즐겁게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뮤비 메이크업. 짠. 공장에서 촬영을 합니다. 도착. 오랜만에 오는 뮤직비디오 현장인데 익숙한 저 뭔가 이 추위와 힘듦이 벌써 느껴지네요. 지금 봄에는 이미 와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언제야 안녕 뮤비 찍고 나서 거의 2년이 지났는데 뭐 낯설지 않아요. 항상 같이 했던 것처럼. 이 파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원래 봄이랑 민지가 가성이 잘 안 나왔었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나와요, 언젠가부터. 이 또 박봄의 이 가성도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이죠. 그래서 항상 가성은 CL 다라가 있었는데 이건가? 오! 자동문인데? 잠깐만. 아 바람 날려. 어. 오! 분장차 오랜만이구만. 음식을 먹은 거지. 점핑기가 들어오네요. 점핑기가. 그래, 멋있게 나오면 되지. 점핑기 맞고 쌍화탕 먹으면 되지 뭐. 스모그 강풍기. 다 강풍기 필요해요. 필요해. 강풍기에서 바람 불면 맞으면 돼. 내부라고. 특별출연. 특별출연. 여보세요? 봄TV 올게요. 감정, 네,
저는 이제 해놓고 보니까 뿌듯한 거고. 아, 저기 있어. 그 날 따라 해봐요 뮤비 그게 최고였는데. 의상 착장이랑 세트 수갑. 계속 착착착착. 근데 엄청 멋있는데 그때는 죽을 뻔했지. 어 이거 위너 아닌가? 이건 페이크. 항상 마지막으로 나오는 멤버에서 아, 난 얘기를 한 적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저나 뭐 체리가 데리러 갔었는데 아 지금 또 옷 갈아입고 있으려나? 이 여자 대기실은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쳐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아이고 아우 좋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뭐 하십니까? 아 지금 같이 찍는다 그래가지고. 아 잠깐 찍으면 안 돼. 황보언니랑 닮았어. 점점 닮아가. 어 그래? 어, 얼굴이? 둘이 닮아가 되게 이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 채린이가 하이래. 하이. 봄언니 하이. 여기 하이. 하이. 어디 있니? 채린아 어디 있니? 보고 싶구나. 그리워요. 그리워. 집에 있나? 집에. 고고고. 성은쌤이 사진을 찍어주시네. 잡아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촬영할 수 있어요. 오. 저 슬랩 봐봐. 아. 예전에 그런 말 했었는데 말이죠. 우리 리다가 우리가 뮤비 현장에서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이런 거 보고 사실 그날 저희가 그리워였었죠.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죽겠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이랬는데 그때 채린이가 봤어. 이 날이 그리워지는 때가 오겠죠.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게 그리운 날이 있겠죠? 맞습니다, 리다. 그립고, 그립습니다. 익숙한 신분, 구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숙한 구두. 뱀이는 구두를 항상, 번쩍이는 로그땐 구두 몇 센치더라? 뭐라고요? 몇 센치지? 이게 13인가요? 오늘 구두를, 어, 뒤에 있었죠? 구두를 좋아해요, 제가. 아, 구두 이런. 너무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녀가 돌아왔다. 맞아. 다라TV 제대로 한번 언제 출연하나요? 아, 출연할게요.
장난치느라고 진지한 얘기를 못했는데 진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으쌰으쌰 해서 다같이 또 예전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언젠가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유 뭐야 봄이 올까요? 봄이 오겠지 뭐 봄이 오겠지 정말 마음고생 많았던 우리 또 렉재기들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는 얘기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이제 봄이의 노래를 시작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뭐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음악 나오면 들어주고 다 같이 또 응원해주고 그럽시다 약속해줘 언니가 신경이 오늘 찍고 나서 뭔가 있었나 보네 그치? 아니 그냥 좋아가지고 마냥 좋아서 좋고 마음도 좀 이상하고 그러지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요즘 혼자 댕기니까 되게 그러니까. 약간은 그게 더 어색한데